똑똑 정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 11월 레인보우 아카데미가 오는 2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경영 전문가 공병호 소장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의 법칙에 대해 강연하며 시민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생활체육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스키 보드 캠프를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실내체육관 2층 용인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용인시 지역경제과는 행정실무사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는 취업직무교육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행정실무사가 되기를 바라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는 21일까지 용인일자리센터에서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소행정과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장 과정에서 나오는 양념찌꺼기와 무청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춧잎과 채소 뿌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하세요. 시는 상수도 관망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1월과 12월 지역별 단수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작업 구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구역 주민들은 단수 시간 동안 사용할 식수와 생활용수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